뿌리는 게 얘가 일반 그냥 큐빅이 아니라 실제 리얼 진짜 다이아몬드가 안쪽에 세팅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이아몬드 워치인 거죠. 다이아몬드가 네. 감별석까지도 따라갑니다. 정말 리얼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 권위 있는 한미보석감정원에 감별석까지 동봉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선물하셔도 그 다이아몬드 박혀있어 생색내실 수도 있고 네.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예쁘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다이아몬드가 이렇습니다. 12시 방향에 가이거나 라고 하는 이 글씨 문자판 위쪽에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그 사이 그 다음에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참장식의 G자 로고까지 해서 전부 다 스왈로브스키 스톤이 200여 개가 넘어가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221개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계를 살짝 팔을 움직일 때마다 반짝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그 메탈 체인, 스왈롭스키 밴드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밴드를 교체를 해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날씨가 봄이 돼가지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까지 두고두고 보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화이트 밴드로 가죽 밴드예요. 바꿔가지고 연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이렇게 화이트 밴드로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메탈 밴드로 해서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조금 더 깔끔하면서 청순한 느낌도 있고요. 하얀색 원피스에 매치해도 아, 너무 예쁘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옆쪽에 포토 상품명 작성을 해주면 무조건 챙겨드리는 루프 뱅글 팔찌까지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스타일이 연출이 가능하니까 내 의상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요즘에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예쁘게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스왈로브스키 스톤의 베젤을 달았을 때랑 그다음에 메탈 베젤을 달았을 때랑 밴드를 교체했을 때랑 느낌이 이렇게 정말 달라집니다. 아래쪽에는 지금 블랙 문자판이 들어가 있는 흑판이죠. 실버 컬러 보셨는데 실버를 지금 우리 소진 씨가 실제 팔목에 착용을 하고 있어요. 딱 팔에 올리는 순간 피부톤도 굉장히 뽀해 보이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세련돼 보이는 느낌. 쥐장식이 딸랑딸랑 거릴 때마다 귀걸이 한 것처럼 한 번 더 영롱하게 빛나고 실버는 흑판으로 베젤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까지도 받아가시고 네. 요 부분까지도 굉장히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쉬폰 옷들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가슬거리지 않아서 좋으실 거고 완전히 스타일이 바뀝니다. 밴드 라인도 바뀌었고요. 앞쪽으로는 오스트리아의 휘장을 뜻하는 약간의 굳게 같기도 한 느낌으로 얼굴 라인까지 바뀌니까 조금 더 모던하고 클래식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일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꿔서 이렇게 각기각색으로 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봄 되니까 진짜 시계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블라우스 같은 거 요즘에 특히나 이제 옷들이 손목이 짧아지면서 손목에 리본이 달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릴이 달린 거, 어쨌든 손목 라인이 다 드러나는 이 요즘 유행이라서 그래서 팔찌든 아니면 시계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작 가이거라는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백화점가가 4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포장이 예쁘게 돼 있어요. 가이거라고 하는 이런 로고 박스에다가 안쪽에 열어 가지고 보면은 개런티드 카드, 그 다음에 시계 교체하실 수 있는 베젤, 그 다음에 밴드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수증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 백화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40만 원이 넘게 시계만 지금 40만 원이 넘습니다. 백화점에서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영등포점에서도 잠실점에서도 48만 5천 원에 고객님들 귀찮으시니까 저희가 방송 중에 영수증까지 미리 떼서 보여드리는데 네. 원래 가이거 라인의 시계들은 가격이 이래요. 매장에서 동일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48만 5천 원이어서 시계에 살포시 놓고 왔어. 그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네.